네, 이번에는 법조팀 정성엽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정 기자. 네. 지금 영장 전담 판사, 조희연 판사가 수사 기록 열심히 보고 있을 텐데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? 네, 오늘 조희연 부장 판사는 일반 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있고요. 네. 또 이재용 부회장 사건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이 사건이 워낙 검토해야 될 기록도 많고 그렇죠. 증거도 많고 또 법리적으로 다퉈야 될 쟁점도 많은 이른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결론이 쉽게 날것 같지는 않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. 당연히 자정은 넘을 것 같고요. 작년에 신동빈 회장이 새벽 4시에 결정이 됐는데 네. 그 시각 언저리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두 가지 경우를 다 한번 우리가 상정을 해보죠. 먼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특검의 수사가 탄력이 붙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특검의 다음 단계 수사는 어느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될까요? 네, 대통령 뇌물죄 수사에 가장 큰 고비를 넘은 거니까 이 수사 행보는 특검이 의도한 대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일단 구속 상태인 이재용 부회장을 자주 불러서 청탁 사실과 대가관계 등을 좀더 정밀하게 추궁을 할수 있고요. 또 SK와 롯데 같은 그룹에 대해서도 이 뇌물죄와 같은 맥락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네. 이 부분은 오늘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에서도 이렇게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었고요. 또 롯데와 SK 입장에서도 법원의 입장을 일단 한번 본 거니까 네. 앞으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짤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. 네.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뇌물죄 수사도 그렇고요. 이 블랙리스트 수사라든지 이화여대 부정입학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점을 지금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가능하면 2월 초순경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미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죠. 대통령 그렇습니다. 조사 2월 초에 하겠다고. 자, 반대 경우입니다.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지금 정 기자가 얘기한 모든 특검의 수사 스케줄 무너진다고 봐야 되잖아요. 그렇습니다.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기각 사유를 좀 살펴봐야겠지만 네. 일단 이 대통령 뇌물 수사는 타격을 입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. 하지만 지금 당장 수사를 접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. 이 삼성과 관련한 뇌물죄 수사는 제동이 걸리겠지만 네. 특검이 SK와 롯데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계속 보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다만 그렇더라도 이 롯데와 SK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. 그렇겠죠. 그리고 또 대통령 대면 조사도 특검의 의도한 만큼 이렇게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